내부를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시를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쉽다. 저 산이 옷을 갈아입고 시간과 함께 달리다 보니 이제는 복잡한 것이 쉽습니다. 일상도 단순하게 만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고 핸드폰의 어플도 꼭 쓰는 것만 남겨둡니다. 복잡한 짐을 벗어버리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예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보고 느끼고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휘장을 찢어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쉬운 길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복잡하고 갈림길이 헤아릴 수 없다면 은혜의 하나님, 단순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깊이 만납시다. 여러분, 사람이건 물건이건 외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에요. 어디라고요? 내실, 내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허례와 의식보다, 허례와 의식보다 진실된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과 신앙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겨울에 잠자던 잎사귀가 봄날의 입김을 품고 싹을 피워내는 이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비달해서 복의 열매를 피워내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복과 비전의 씨앗을 손에 쥐어 주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손녀 예림이가 마치 아기처럼, 얘가 지금 7살이거든요. 아기처럼 계속 기어다녀요. 막 기어다니고 어류광을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엄마의 사랑을 동생에게 뺏겼다고 섭섭해서, 그리고 자기 딴에는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예림이에게 예림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림아, 너는 아기야 언니야? 아, 예림이는 남자인가 보다. 예림이는 애기, 응아 하는 애기인가 봐. 아니야 엄마, 할머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요. 난 언니예요 언니. 그러면 너 왜 내 발로 기어다니냐?
아기처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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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왜 그러니? 언니처럼 씩씩하게 행동해야지. 그리고 예림이는 활짝 웃으면서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고 기어다니는 걸 고쳤어요. 말도 고치고. 어린아이가 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합니다. 전에 기도원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성도님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슬퍼하는 어린 아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 아내. 이분이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기는 겨우 살았지만 동생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후로 물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에 대해서 50이 넘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어린아이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기 안에 자기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죄책감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나를 용서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의자는 누가 의지 의자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의자에는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 어린 아이는 아니십니까? 2000년 전 예배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배소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크게 하면. 여러분, 앞에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로 연합. 또한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며 섬기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로 온전하게 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충만한 데까지.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되 어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경험적 지식을 소유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 받는 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탄타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해진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고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은 육신의 것을 말해요. 입만 열면 뭐가 어떻고 뭐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시간적인 의미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적인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0년의 시간 동안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구원과 치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조용히 침묵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침묵 속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계셨습니다. 준비되고 계셨어요. 이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자라나듯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성장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점진적인 것이며 요란한 것이 아닌 조용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떠들썩하지 않아요. 조용히 침묵 속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조용한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서서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답답한 모습이 보여도
성숙한 여러분이 도와주고 품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됩시다. 네 사람이 아멘 안에서 중보자가 됩시다. 자라나지 못한 막대기 같은 나무,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벌레 먹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결국 성장할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벌레도 먹었고 꺾여졌고 볼품없어 와 사람 볼 때는 참 현찬해 보여.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서서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닥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르메트를 탄 것처럼 단숨에 하늘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저 천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교회라면, 성도를 서로 온전케 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고, 다시 한번 자라고, 자라며 성장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입술이 아니라 입만 열면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평가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도 운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생각이,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전체 인격 속에서 미성숙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많을 겁니다. 약점도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맞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각 사람의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장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건 부탁이에요? 명령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 많은 물질, 많은 능력을 얻을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만 품어야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건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부터 달라야 합니다.
말부터. 여름 말부터. 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의 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앞으로 걷는 자가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2 정탐꾼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면서 넘어졌어요. 힘의 안경으로 가난 백성을 딱 바라봤어요. 무슨 안경으로? 힘의 안경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안경으로 그 땅을 딱 바라봄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에 약속의 안경을 씌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받은 은사로 다른 성도들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품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세상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교회는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고 약속을 이루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을 하늘 아래서 익어가는 곡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잎이 푸를 때는 머리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익어갈수록 그것은 우한 겸손 가운데서 고개를 점점 아래로 떨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주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등을 돌려 하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으면 내딛을수록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익지 못한 무화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주 예수를 보고 주 예수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벗고 분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수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도록, 믿음이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립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믿음의 수용성을 갖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는요, 항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속임수와 유혹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란 말은 헬라어로 게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 주사 위의 한 부분에 납을 박아 넣어서 사기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의도로 부드러운 미소로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 친절과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목표는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참신앙에서 성숙을 향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을. 유혹과 속임수를 벗어나서 믿음의 종로에 머물면서 성숙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단의 모든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특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단들이 노골적인 유혹보다 동화시키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화란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을 은근히 딱 섞어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미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복음을 손상시켰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성경이요 똑같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계하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직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시작. 오직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물을 주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속임수에 쉽게 속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적 눈에 떠질 줘다. 네.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예민하며 작은 죄도 멀리하며 유혹의 손이 나를 붙잡을 때 요셉처럼 그것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안 된다, 물러가라. 사단의 공격을 말씀의 물맷돌로 물리치며 사무엘과 같이 작은 말로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의 소리를 듣는데도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없다면 거짓의 소리를 들어도 아직 내가 그걸 분노를 느낄 수 없다면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분노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불순종의 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충격을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예민한 나무는 그곳에 손을 대자마자 잎사귀들이 움츠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을 지켜요. 이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죄와 사단과 세상의 유혹의 접촉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죄악된 생각이 몰려올 때 그 손길을 뿌리치십시오. 속임수를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의 거룩으로 움츠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사단에게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요 승리자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거룩한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을 항상 의지합시다. 성령을 항상 붙듭시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성령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둔하고 영적인 이해가 둔해져서 성령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성령은 놓치지 맙시다. 오늘날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나의 인생을 성령의 눈동자로 분별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